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8탄입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그리고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업태가 아주 특이한 생명공학 쪽에 아주 선두주자라고 봐야죠. 자, 이런 종목이 지금 2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19,000원, 아, 저 뭐야, 9,000원대에서 지금 주가가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15,000원, 15,000원이죠, 여기가. 15,000원에서 이제 완봉, 투봉을 때려맞고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쳤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저는 목표 수익률을 지금 얼마를 보고 있냐면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약 7,300원 정도 되는데, 자, 7,300원이면은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저는 이 종목을 2,000원 이하로 보거든요. 저는 2,000원도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왜 빠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잠깐만요. 파워포인트가 꺼졌네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저희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선물 옵션 카페에서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두 가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전업투자를 거의 못 하잖아요. 자,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 선물 옵션 시장, 그 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깡통 찬 사람들, 자, 100만 원 갖고도 얼마든지 돈을 벌수 있다. 이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2년 동안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거고요. 이제 잠시, 이제 지나가면, 요 화면이 지나가면은 이제, 주식 투자는 전업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인들,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세월만 기다리면 틀림없이 돈이 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얼마까지 주식이 오를 것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동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뭐 기본이 1000%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제가 지금 선택을 한 거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카페를 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1000%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저한테 추천을 받으시는데, 한 종목의 추천 비용이 500만 원인데요. 이 5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이 깡통차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 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선물 보따리를 지금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극복 프로젝트. 자,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은요, 여기에 한 종목 500만 원에 사회환원금 50%를 얹어서 합 750만 원을요, 매달 여러분들한테
배당금, 사회환원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해서 지금 손실 분들 지금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새롭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종목도 추천 무료 비용. 자, 처음에는 회비를 내고 추천을 받는 거지만, 이거는 사회환원금을 받기 위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환원금이 여러분들이 낸 회비의 50%가 사회환원금까지 포함을 해서 750만 원을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태양이 운영하고 있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무슨 기업인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타이틀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높은 배당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바로 국민기업 관성, 지금 현재 법인 회사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금전적인, 이 어려운 시기에 금전적인 혜택을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하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금 배당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배당을 받는 조건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으셨으면 매달 25일 날 배당을 받거든요.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을 받았다라는 것을 카페에다가 인증샷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주변 지인 사람들한테 나 100만 원, 200만 원씩 배당받았다라는 것을 홍보를 인증샷으로 올려주시는 조건입니다. 이거를 약속을 안 지키면 저는 배당금 안 드립니다. 자, 무작정 저한테 전화 통화하지 마시고요.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쪽지로 자세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사연, 자, 그런 것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자,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파워포인트는요.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똑같은 날 같이 추천을 하고 같이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한 겁니다. 2년 동안 홀딩을 하면서 이 수익률이 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전업 투자만, 전문적인 교육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식 시장에서 돈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올바른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 놓고 열심히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건축 현장에서 내 몸으로 노동력의 그 대가를 받아서 임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종목을 차곡차곡 쌓아서 모으시면 언젠가는 좋은 주식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제 1000%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1000% 종목을, 1000% 이상 수익이 터진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탑 모음집을 보면은요, 자그마치 500개입니다. 500개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몇년 동안 종합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급락을 하고 바닥을 기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나서, 그러면 합이 5년이죠. 자, 5년이 지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서 돈이 되는 종목을 50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335탄, 350탄, 2220%, 1660%,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비밀입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를 하면 저평가되어 있고 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몇년 동안 홀딩을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이 여기 추천드렸던 종목의 거의 99%가 다10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분석 시황 정보하고 이 자료가 다 동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종목 또한, 추천드리는 종목 또한, 이제 외환위기가, 이제 제2의 외환위기가 오고요.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이제 곧 도래가 될 겁니다. 도래가 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1000%면 최하 여러분들의 자산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10억이 될 거예요. 을 저는 장담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 모든 자료, 이 500개의 종목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수익이 났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이 그러면 2020년도 2월 26일 날, 자, 바로 이거입니다. 자, 2월 26일 여기 날짜가 있어요. 바로 여기 분석일이라고 나오죠. 자, 미국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을 때, 최고점을 찍고 21선을 깨는 요런 날, 21선은 뭐 한두 번깬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고, 여기도 깼는데, 제가 왜 이날 미국 다우지수가 고점에서 하루 일봉 21선을 깼다라고 해서 뭐가 이상해서 제가 미국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썼겠습니까? 이 글을 쓰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기 시작을 했다. 자, 월가 애들이 주식을 현물로 내다 팔으면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는데 이번에 하락 배팅이 하는 이 물량이 이게 심상찮다. 금융위기가 올것 같으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 익절 치지 않은 종목은 전량 익절을 치고 손절을 짧게 쳐라. 금융위기를 준비해라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바로 이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엄청난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는요, 그냥 위장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월가 애들의 위장 전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종합주가가 반등을 해서 미국 다우지수도 반등을 해서 엄청나게 뭐 시세가 터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옵니다. 기술적 반등이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데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더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 곧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이게 그렇다고 뭐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죠. 자, 이 건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 금융위기가 올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가의 움직임, 월가의 포지션이 지금 금융위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 볼 텐데요. 이건 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똑같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 최고의 배당금을 목표로 설립이 된 법인입니다. 훗날 제가 이 S&P, 그 다음에 미국 다우지수 해외 파생에서 벌어들이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수익률이 제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수익이 상장사의 영업이익으로 100%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자, 재개서열 1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대한,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는요, 자그마치 731 동안의 자료입니다. 731.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피, 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것이고요. 이거는 파생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그마치 2년 730일 동안의 수익 자료이니까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100% 지식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수익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모든 주식이나 파생 상품이나 지금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확신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정확한가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금융 수익 자료를 제가 730일 동안에 만드는 겁니다. 730일. 자, 이 종목이요. 자, 이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재무구조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지금 약한 7,300원 정도인데 7,300원에 이 종목이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면은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한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그돈 없어지는 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추천을 드리면 다음 달 25일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회비 냈던 500만 원 플러스 사회 환원금까지 제가 250만 원을 얹어서 원금하고 사회 환원금하고 매달 제가 분납으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배당금을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그 돈을 받아놓고 매달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딱한 주만 사세요. 7천 원 투자해가지고 그냥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시면서 이 주가가 제 이야기대로 2천 원 이하로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 빠지면 빠질수록 여러분들은 10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2천 원 이하로 빠져야 1000%의 수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좋은 회사가 왜 어떻게 지금 현재 7,000원까지 빠졌는데 7,300원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2,000원 이하로 빠진다라고 당신은 자신할 수 있는가? 자, 우리 거꾸로 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여기가 지금 2만 원인데요. 자, 2만 원인데 7,000원까지 빠졌는데 7,000원에서 2,000원 빠지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이 종목은요, 무조건 빠져야 돼요. 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어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 목표가를 치면은요,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왜 무조건 빠지는가? 어느 종목이든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 주가를 움직이는 작전 세력들은 어느 종목이든지 다 있다라는 게제 지론입니다. 이게 돈을 버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2천원까지 빠지면은요, 이 회사에 제가 잠재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융계에 절대 알려지지 않은 논리가 형성이 되지 않는 이론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잠재자산이라는 것을 제가 5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잠재자산을 너희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 지가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잠재자산이라는 금융 이론을 세상에 설파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 얼마인가?
15,500원이에요. 15,500원. 15,500원이 2만원을 돌파를 하고 나니까 꼭지 목표가를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15,500원인데 지금 7,3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반토막 난거 아닙니까? 내 자산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꼭지 목표가를 쳤는데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반토막밖에 안 되는 자산 끌고 올라가 봐야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으려고 그러면 이 종목을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끌어내려야, 그래야 작전을 해도 뭔가 먹을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초대박이죠. 자,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빠지지를 쉽게 안 빠집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외환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2,000원 이하로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아무리 좋은 주식이면 뭐합니까? 세계가 지금 글로벌 경제가 지금 앉아가지고 초토화가 돼서 금융위기가 오는데 이 종목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앉아가지고 지가 자기보다 더 잘난 주식도 앉아가지고 3분지 1토막, 4분지 1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라고 안 빠지겠습니까?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2,000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1,000원까지만 빠지면 이 종목은 무조건 내 잠재 자산, 뭐 많은 거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잠재 자산 15,500원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1000%는 먹는다. 자, 이 회사는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입니다. 그리고요, 제일 먼저,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봅니까? 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적자는 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의 폭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금융위기, 이 경제, 이 글로벌 위기를 갖다가 견딜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사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요, 7년 연속 흑자 지속을 하면서 사내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한 주만 사십시오. 7,300원 주고 한 주만 사놓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2년 동안 이 종목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제 이야기대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 이 종목이 정말로 빠지는구나. 야, 그래서 우리 카페 방장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매수 신호를 제가 보낼 겁니다. 매수 신호를 보내서 그때 가서 매일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쪼츠키처럼 알아맞히니까. 야, 이 종목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매수해놓고 몇 년을 기다리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따먹고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기본으로 그건 먹는다는 겁니다. 금융위기가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금융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 재산을 불리는데,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박이 나는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무료만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 환원금도 앉아가지고 2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나는 좀 여유가 있다 그래서 다섯 종목 사겠다. 자, 다섯, 뭐, 예를 들어서 열 종목 산다. 열 종목, 돈이 되는 1000%짜리 종목만 내가 10개 사겠습니다. 그리고서 종목 추천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불을 하게 되면 제가 2,500만 원을 사회 환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합니다. 매달. 저희 카페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된 카페 아니에요.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자,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저를 보고 사람들은 가끔마다 저 새끼 사기꾼 아니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금융위기가 터진 이 상황에 이런 일을 지금 기획을 하고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제가 닦아드리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저를 찾아오시면 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수 있는 이런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한두 번 오기 힘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꼭 잡으십시오. 올바른 사람들한테 올바른 종목을 추천을 받고 사회 환원금도 받으시고 돈 벌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베풀듯이 여러분들도 이 주식회사 관성의 이 법인에 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는 모르는 전화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10-2173-5680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주식회사 관성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인사말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답을 이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면 제가 보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IMF 극복 프로젝트,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 7탄이라고 그랬네요. 아까 8탄이라고 그랬나요? 아, 7탄입니다. 자, 7탄,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